황태 덕장을 찾아왔습니다. 야, 엄청난 황태가지고 영태가 쫙 널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황태. 막 냄새가 물씬 나요. 태외관령 황태덕장의 아침에가 지금 덕장을 잘 마르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태외관령은 한참 황태 말리는, 명태 말리는 철입니다. 황태 명태. 대관령 하늘천 황태, 황태 덕장 체험 판매장이라고 간판이 쓰여 있습니다. 그 뒤에는 황태 덕장이고 여기는 직판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관령의 황태 이야기, 대관령 황태 이야기 영농법인의 최영길 사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황태덕장에 명태가 엄청 걸려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이거 넣은 지가 이제 한 16일째 됐습니다. 아, 16일째? 네. 그러면 앞으로 100일 정도는 더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거 널어놓고 네. 한 120일 정도. 아. 그 정도 이제 건조를 시켜야지 완전히 건조가 돼요. 아. 이거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데 지금 마리수 따지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마리수는 저도 아직 계산을 못해봐요. 뭐 수만 마리 되는 것 같은데. 10만 마리도 더 되죠. 아, 그럼 출하가 몇 월부터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4월 달이면 네. 이 다 마르고 이제 걷는 작업을 해요. 아, 이제 걷어서 네. 그 그물망에 넣습니다. 네. 그래도 좀 덜 말른 게 있으니까 네. 그걸 건조시키기 위해서 그물망에다 넣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덕대 위에다가 네. 쫙 이제 쌓아 놓는 거예요. 아, 그물망에 넣어서? 네. 그 오. 봄에 이제 바람이 이제 많이 불거든요. 아하. 그 바람에 의해서 덜 말른 게 다 완전히 건조가 되죠. 아. 네. 그래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숙성 과정을 또 한 달 정도 걸치면은 한 5월 말 정도 돼야 진짜 황태가 나오는 거죠. 5월 말에. 네. 그 전에 아. 뭐 이제 성격이 바쁘신 분들은 빨리 팔고 또 소비자들 해꺼달라고 하니까 아. 드리기는 하는데 제 맛을 못 보죠. 뭐. 네, 살이 네. 하얀색이고 숙성이 되면 이제 노란색으로. 아, 그래서 황태가 되는 겁니다. 황태. 아, 그 잠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떤 상태로 지금 말라가는가를? 지금. 이게 지금 16일째. 네, 16일째 되니까. 아, 이게 지금 이제 뱃살은 얇으니까 배 부분은 일일이 하나하나 네, 다 그 다 내장을 손질을 해서 네. 이렇게 덕장에 건조를 시키는 거네요. 네. 야, 이게 손질만 해도 엄청난 그 작업량이 있어요. 뭐 작업 과정이 복잡하죠. 엄청납니다. 이 명태는 우리나라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오는 게 없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게 없고. 네. 안 잡히잖아요. 뭐 러시아산이라고 보통 하는데 네. 지금 여기 이명태 같은 경우는 감차카 바다 이름을 감차카 바다. 네, 감차카 바다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어디서 잡은 고기 이제 정하거든요. 아. 뭐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명태를 딱 가지고 아 이거 오츠카쿠구나. 뭘 보고 하시는 거예요? 명태가 모양이 조금씩 틀려요. 미세하게. 아. 네. 우리 사장님은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이대로 이어가시면서 황태 덕장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님도 엄청나게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50년 이상 하시다가 작고 하셨다고.
우리 사장님도 몇 년 하신 거예요? 한 40년 이상 하셨죠? 네, 저도 한 그 정도 이제 돼갑니다. 또 어릴 때부터 또 아버님 도와주시고 하셨습니까? 뭐 우리 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겨울은 학교 가도 뭐 이거 뭐 리어카라고 이제 지금 뭐 뭐 경운기도 있고 뭐 그렇지. 이런 게 있지만 운반 하는 게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손수레를 끌고 저 강에 널어놨다 끌고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 여기다 갖다 놀고 그 대관령은 이게 대관령 주민들은 거의 덕장을 운영하시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일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뭐 자본이 또 많이 드는 거라 그렇죠. 그 다 하기는 뭐 힘들고 우리 사장님은 이제 2대를 이어가시는데 이거 황태덕장 3대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대관령 특산품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저도 자신을 못하는데 요즘 뭐 애들이 이런 일 안 할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뭐 이런 뭐 이거 뭐 명태 고기 걸어 보면은 뭐 옷에서 비린내 샤워하고 씻어도 냄새가 안 나가죠. 저도 아까 한 바퀴 돌아보는데 이 냄새가 쫙 들어오더라고요. 악취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작업하는 분들의 노고는 참 많은데 잡수시는 분들은 뭐 싸니 비싸니. 그래서 제가 이슬길TV에서 직접 이렇게 한번 현장을 나와봤습니다. 얼마나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제맛을 내는 황태가 나오는가. 황태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우리 입속에 아주 맛있는 제맛을 보시려고 하면은 5월이 되면은 완벽한 노란색을 띄어서 황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잡수세요. 그때. 아우 좋네요. 여기는 대관령 횡거리 황태 덕장에서 직접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장님은 또 특별한 게 있으시대요.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는 체험을 한다고 이게 써 있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체험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황태 넣을 때 이렇게 뭐 넣는 아이들 이렇게 명태는 어떻게 널어서 건조가 된다 그런 이제 체험을 와서 구경하고 자기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널은 거를 또 이제 봄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어떻게 저 뭐 이따가 안에 들어가시면 보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펼치시는 과정 거기 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덕장에 넣는 체험도 하고 또 이제 이게 건조가 되면은 이제 두들겨서 이렇게 펴는 작업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두드리면서 먹어도 보고 그런 체험이죠.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몇 월부터 여기 이제 넣는 시기는 한 12월 한 중순 15일에서 20일 사이 되면은 널기 시작해요. 그럼 그 전에 이게 그 뭐야 체험을 하고 싶어도 그때 예약을 해야 되겠네요. 뭐 이제 오시겠다 하신 분들은 미리 이제 예약하시고 그때 맞춰서 오시면 언제든 갈 수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그 12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그렇죠. 지금 이렇게 늘어난 상태지만은 한번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러니까 뭐 어른들은 보면 알지만 아이들은 궁금하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벗겨서 널어보게 하고 뭐 그런 그 정도는 지금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합니다. 와, 이게 넣는데도 며칠 걸리셨겠어요? 요거 이제 한번 널기 시작하면 저희들 거 다 하려면 한 15일 정도 15일 걸려요? 네, 15일에 16일. 와, 이거 작업하는 노동 인구들은 어떻게 쉽게 노동자들은 요즘은 이제 대다수가 우리가 12명이 한조인데 그렇게 한 보름 하는데 한 한국 사람이 한 2명 정도 그 나머지는 다 외국인이죠. 그렇죠. 지금 농촌의 그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어떤 이래든지 일손이 많이 딸린다고 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면은 참
일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 대관령의 황태덕장 역시 뭐 80-90%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자, 이쪽에 지금 널려있는 거는 베링바다. 베링바다에서 잡은 거는 이 꽁지가, 이 꼬리가 이렇게 좀 몽탁해요. 아, 짧으면서, 예, 짧으면서 여기 넓지. 그렇구나. 여기 넓어요. 아하, 지느러미가. 예, 다른 게 있는 거. 이 지느러미도 좀 작고. 아, 예. 그 맛은 어때요? 맛이 베링기 좀 더 맛이 있죠. 베링 쪽이 더 추워서 그런가? 예, 맛이 있는 대신에 길이는 또 짧아요. 아, 양이 작다는 얘기네. 숫자가 높아지면, 참 낮아지면 고기는 커지고, 높아지면 고기는 작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팔통이라고 부르는데, 네. 팔통은 이제 숫자가 높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보통 사이즈,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하면 한 40cm 정도 되는 거. 아, 그런 거. 그렇다고 합니다. 저쪽 건너 있는 줄 같은 경우에는 오치카 바다인데, 오치카. 예, 저거는 이제 육통. 육통. 육통이라고 불러. 더 크지, 이거보다. 아주 길이가 크게 보이네. 예. 그 오츠카 바다가 제일 큰 겁니까? 아니 이제 바다별로 이제 다 큰 게 다 있는데 분류를 다 하거든. 그렇지. 보면. 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츠카 바다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벌써 길잖아요. 결혼해. 네. 확 차이가 이게 나네. 좁고. 아. 네. 이 지느러미도 훨씬 길잖아요. 길고. 네. 차이가 납니다. 베링 바다와 오츠카 바다에서 오는 명태의 그 차이점이 바로 꼬리에 있습니다. 지느러미. 지느러미.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 공부 여러 가지 하네요. 자, 여기는 이제 황태덕장 바로 붙어 있는 판매장입니다.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자, 여기 가격을 한번 알아볼 텐데, 여기 그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은 말하자면 작년 5월에 전부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시세를 한번 만나볼까요? 요거는 황태채래에서, 예. 요거는 150g 들었습니다. 요거 100, 뭘 해 먹으면 좋아요? 요거는 이제 뭐 황태국이나, 예. 뭐 간단한 뭐 맥주 안주 같은 거. 아. 예. 뭐 고추장 찍어 드셔도 되고, 예. 마요네즈 찍어서 와사비 간장 해 드셔도 되고. 요건 150g 10,000원. 아. 요거는 300g 들었습니다. 요거 배, 배네. 예, 똑같은 건데 300g 양이 20,000원. 예, 양이 배.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옆에도 이거는 이제 요거는 조금 아까 이제 밖에서 반 거. 예. 그 육통이라 하는 건데. 육통. 육통이면, 예. 오츠카 바다. 예. 오츠카 바다에 잡힌 거. 어, 오츠카 바다에 잡힌 이렇게 노랗게 완벽하게 황태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마리예요? 여기 10마리 들었습니다. 10마리씩 해가지고 가격은? 6만원. 6만원입니다. 네. 10마리. 이건 5만원. 조금 작은 거. 요거보다. 사이즈가 약간 작은 거. 네. 육안으로는 잘 모르시겠어요. 5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뭐 양이, 수량이 적어서 5마리에? 네. 5마리 해가지고 크기에 따라 다 틀릴 거예요. 3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요거는 이제 팔통이라 해서 이거는 팔통 베링바다. 네, 요거 40cm 정도 되는 건데 4만원. 4만원. 네. 근데 베링기도 싸요, 되게? 작잖아. 아, 맞네. 네, 작아서. 네. 이거 명태는 맛은 뭐 어떻게 똑같아요? 맛은 다 비슷비슷해요. 아.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9통이라 해서 9통짜리도 있어요? 네. 이 베링바다? 네. 오. 뭐 6통과 베링바다 다 나고 다 나요. 이거 얼마예요? 요건 3만원. 3만원이요. 맛은? 맛은 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5마리짜리. 5마리짜리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선물용 세트로 또 이렇게 조만 또 좀 있으면 또 설날 구정이 돌아오는데 선물 세트가 딱 포장, 이거 통자로 멋지게 대관령 이야기, 황태 이야기에서. 오, 아, 이쁘게 포장이 됐네. 이게 몇 마리? 10마리 됐어. 이게 베링호예요? 아니면 오츠카예요? 이건 오츠카. 섞여 있어요? 오츠카. 아, 오츠카. 오츠카 10마리 해가지고
얼마라고요? 요거는 7만 원짜리. 7만 원 큰... 되겠습니다. 제일 크고 맛 좋은 베링 바다에서 온, 아 오츠카 바다에서 잡아온 에, 명태를 이렇게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올 설 선물로 감추. 이거는 이제 요런 거는 아, 좀 전에 레이미슨 바로네. 예, 포만 돼 있고 예. 이건 체하고 포가 같이 돼 있는 거. 다섯 마리 요거 하나. 어, 요거 300g짜리. 예. 그래서 얼마입니까? 4만 원. 아, 요거 괜찮네. 예. 요런 거 많이 선호하시더라. 두 가지가 들었습니다. 그렇지. 자, 요즘 그 대관령에 한참 겨울 방학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시기인데 요즘 많이 옵니까? 아유, 코로나 이후로 네. 사람이 뭐 전혀 없어요. 아, 그럼 장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장사가 뭐 손님이 안 오시니까 전혀 잘 안 되죠. 아, 그전 코로나 오기 전에 뭐 비교를 좀 한다면, 네.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정날을 예를 들어 보면, 네. 신정날은 뭐 한 몇백만 원씩 팔았거든요. 아, 근데 올해는 하루에, 네. 어, 올해는 2만 원씩 팔. 야, 이 웃을 일이 아니네 이거. 아, 이거 보통 완전 심각하네. 네. 그 노동값도 안 나오네, 그죠? 그렇죠. 전기값도 안 나오겠어요? 전기값도 안 나오죠. 이야, 야, 이 정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심각하죠. 그런데 대관령 코로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대관령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정확합니까? 네, 정확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피난 옷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아, 이수길 TV를 통해서 아, 많이 아, 이 명품 대관령 황태 많이 주문하시고, 아, 지금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택배로 좀 많이 시켜드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힘내십시오.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 좋아요!